자, 이번 시간에는 안성시 상가 네. 실거래 순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바로 평택이어서 이번에 네. 안성입니다. 안성입니다. 네. 자, 안성은 낯설 수 있기 때문에 자, 지도를 보면서 자, 이게 안성이거든요. 네. 네. 잠시. 안성이고 요 안성에서 요 1, 2, 3 있죠. 네. 여기가 이제 동지역이에요. 노란 부분. 네, 노란 부분이 그다음 이제 읍면 지역인데. 그다음에서 이제 실제 거래 라인이 많았던 곳을 제가 이제 동지역을 빼고 이제 봤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1, 2, 3위가 대부분 동지역 안에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동지역이 가장 이제 원활하게 거래가 네. 되고 네. 가장 고가로 거래가 된 것 같습니다. 실거래가 기준이죠? 기준. 네. 네. 그래서 1, 2, 3위 뭘로 볼까요? 3위. 1, 2, 3위로 보죠. 네, 네. 1, 2, 3위로 봅시다. 네. 1등은 어디냐? 메인도로 상가입니다. 이 동지역에서 가장 번화한 곳에 메인도로 상가고 대지는 60평, 건물은 146평이고 19억에 거래됐고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3천만 원. 네. 그럼 이제 평택을 봤을 때 제일 비싸게 거래된 게 약 6천만 원이죠. 거의 6천에 가까웠죠. 네. 그럼 이제 거의 비율이 반값 정도 되죠. 약 반값. 네. 그럼 이제 저는 여기서 또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게 네네. 안성 고덕이 약 3천만 원대고요. 네. 안성이 초은 500만 원대예요. 좀 비슷하네요. 비율이 반값이죠. 네. 토지도 반값이죠. 그렇네요. 네. 이 비율을 조금 보면서 보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 다시 안성으로 와서 비율의 핵심이 있습니다. 예. 서인동 3번지고요. 서인동 3번지 요거고 로드뷰를 보면 반대편인가요? 네, 반대편으로 네. 해서 요 ABC만 ABC만 네, 자, 버스가 가리고 있기 때문에 요 건물이 3층짜리 건물이지만 네. 예, 이게 가장 비싸게 거래가 됐죠. ABC마트 네, 평당 3,100만 원대 네.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네. 골프 연습장이라는 것도 있네요. 예. 노래 연습장이 아니고 골프 연습장. 네. 네. 평택 안성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개를 눈여겨봐야 되거든요. 첫 번째가 여기 법정동 경계로 보면 네. 지역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성하면 원래 여기 안성이 인구가 작은 도시였단 말이에요. 네. 인구가 이렇게 좀 보합세 조금 떨어진 지역도 있고 소폭 오르는 지역도 있었지만 요 2011년을 기준으로 엄청 늘었잖아요. 네. 요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실상 평택이 엄청나게 발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에서 보면 여기 고덕신도시가 있는 여기가 평택과 안성의 핵심이라고 보면 돼요. 요 네. 라인이. 요 라인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 수요가 어디로 가냐면 서쪽으로 갑니다. 네. 요렇게 서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거의 동시에, 네. 아니야, 나는 안성이 더 좋을 것 같아. 요 브레인시티도 있고 하니까. 더 가까우니까. 네, 요렇게 해서, 요런 느낌으로, 요런 느낌으로, 자, 동쪽으로 또 옵니다. 네. 수요가. 네. 그래서 이때 안성이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기 시작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성은 어디를 핵심으로 봐야 되냐. 여기에 안성맞춤 IC가 생기거든요. 네네. 안성시청이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스카이뷰로 보면, 여기 공사 중인 게 네네. 보이죠? 네네. 이렇게. 이렇게 네네. 네, 여기 IC 동그란 거 보이죠? 그래서 요 일대가 안성맞춤 IC가 생겨요. 네, 여기가 제2경부고속도로거든요. 여기에 들어오면 일단 수혜지는 요쪽 도심지 인근으로 해서 동지역이에요. 네, 동지역들로 볼 거고 그 다음은 안성이지만 어떻게 평택의 생활권에 가까운 요 공도읍이라든지 원곡면이라든지 이런 네. 데가 또 수혜를 받을 거다. 그래서 안성하면 제2경부고속도로 IC가 들어오는 쪽 인근 혹은 평택 가까운 인근을 좀 보자. 네. 이렇게 이제 보고 이제 상가 1등을 보니까 네. 상가는 건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동지역이 유동인구가 많을 거니까 당연히 이제 이쪽이 비싸게 거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건 당연하다. 그렇죠. 당연한 결과인 것 같아요. 평당 이제 3,100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저는 이제 이 비율이 평택의 한 절반 정도잖아요. 네. 이제 조금 적절하게 거래가 되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의 안성은 뭐 평택의 아들 도시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네. 자, 2등은 어디냐? 메인도로가 있었다면 한 블럭 뒤에 코너 땅입니다. 역시나 일반 상업지구. 네. 네. 그래서 석정동 27-2번지. 석정동 27-2번지. 여기고
여기도 보면, 아, 한 블럭 뒤에 코너 땅이 이렇게 거래됐구나. 근데 아까 그 1등이랑 2등이랑 걸어서 별 차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네. 크게 차이 없고, 가격을 보면요. 네. 이제 이게 3,100이 거래됐다면, 네. 요거는 2,400이 거래가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절반보다는 좀 크죠. 한 75% 정도 되려나. 메인도로랑 한 블럭 뒤, 이런 느낌의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원래 메인도로 대비 뒷블럭으로 가면, 거의 50% 정도 수준의 가치를 보거든요. 네네.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가격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네. 근데 거기가 이제 코너입니다. 메인도로 대비, 메인도로가 100이라면, 뒷블럭은 50이지만, 뒷블럭의 코너라면 25%를 더해줘서, 한 75% 정도 가치가 있다. 네. 거기에 또 건물도 좀 좋고, 네. 이러면 더 붙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핵심은 우리가 상가를 보고 있지만, 결국엔 토지가 중요하다. 아, 요런 건물이 있구나. 네, 요런 아, 건물이. 이것도 오. 옛날 모텔이 나왔죠. 그렇네요. 네. 옛날 모텔. 다 이 모텔이 있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모텔이 있는 곳에, 네. 좀 상가 건물을 보면, 오히려 이제 시세 차익 면에서는. 그러니까요. 좋을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맞죠? 그렇네요. 자주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모텔이 있으면 어떤 게 좋냐면, 상가 건물은, 이제 1층은 당연히 뭔가가 차는데, 네. 요 2층을 뭘로 채울 것이냐. 고민이죠. 네. 특히 이제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네. 2층까지도 뭐 찬다 하지만 3, 4층부터는 좀 채우기가 힘들거든요. 네. 근데 모텔은 위에 층을 다 채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네요. 이런 장점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모텔은 우리가 한잔하고 많이 가잖아요. 네. 술 한잔하고 많이 가기 때문에, 이런 술 상권이 모텔을 기준으로 좀 많이 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모텔 부지가 또 많이 비싸게 거래되는 네, 경우도 네. 있습니다. 모텔은 술 한잔 하고 가는 거.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중고층을 채울 수 있다. 이제 3등. 3등. 네, 3등은 아까 이제 요 비슷한 상권 지역에. 상업지가 아니에요? 예, 네. 여기는 주거 지역입니다. 붙어 있는 주거 지구나. 네, 그래서 인지동이고, 네. 대지가 62평, 건물이 133평. 전체 금액은 9억 3,500만 원에 평당 1,508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인지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때까지 순위에는 거의 상업지가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특이하게 상업지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주거지입니다. 네. 아. 그래서 여기도 항상 땅을 많이 봐야 되는데, 여기 핵심 메인이 첫 번째로 거래됐고, 네. 1위. 두 번째는 한 블럭 뒤에 코너 땅이 그렇네요. 세 번째는 요 메인 십자 메인 중에서 주거지지만 상업지 옆에 있는 주거지 네. 이게 이제 3등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지금 안성의 인구가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늘고 있어요. 늘고 있죠. 네. 그럼 늘고 있으면 수요가 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맞춰서 공급도 늘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토지는 공급을 늘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 용도를 만약에 4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거를 8층까지, 10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거를 20층까지 짓게끔 용적률을 완화시켜 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이 준주거 지역인 거를 나중에 뭘로 상업 지역으로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봤을 때 요런 데 뜬금없이 푸는 것보다는 요런 상업 지역 맞닿아 있는 지역에 그렇죠. 준주거지 있죠. 네. 요 색깔이 조금 다르죠. 네. 요런 데가 바뀔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한 요 정도 라인이 좀 눈에 들어오네요. 그렇죠. 오히려 상업지로 바뀌는 게 좀 더 네. 조화로워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오히려 맞죠. 네. 인구가 는다 하면. 네. 그러면 이제 요 핵심이 이제 이건데 여기 메인도로 상가가 얼마냐면 3천만 원대 거래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두 배가 올랐다면 6천이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1,500에 거래가 됐는데 만약에 얘가 두 배가 올랐다면 3,000이잖아요. 네. 근데 용도 지역이 준주거지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어버렸다. 그럼 6,000이 될 수도 있겠죠. 아, 그렇네요. 그렇네요. 네. 그럼 용도 지역이 바뀐다라고 본다면 나는 1,500 투자해서 6,000이 될 수 있는 반면 요 사람은 3,000 투자해서 6,000이 되는 거죠. 그럼 수익률 측면에서는 이게 더 높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네요. 아마 9억을 투자하는 분이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두면서 보지 않을까. 그런 것까지 네. 야, 확실히 확률이 확실히 높죠. 상업지 네. 바로 옆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인구도 늘고 있고 그리고 교통도 좋아지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요 땅이 새 건물이 요 건물이 이제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근에는 아직까지 상권은 약한데 네. 맞죠. 이제 이렇게 퍼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1, 2, 3위를 살펴봤거든요. 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상가는 그 동지역에 동지역 일반 상업지역
이런 데가 이제 가장 비싸게 거래된다. 중심. 네. 그래서 이제 건물보다는 토지의 가치가 중요한데, 네. 1등이 3천만 원대, 네. 메인도로. 네. 그 다음에 2등이 뒷블럭의 코너. 3등이 이제 메인도로의 상업지 바로 옆에 있는 그 주거지. 네. 그렇지만 이제 장기 투자로 보면 용도 지역 상향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이런 주거 지역이 장기 투자성은 더 높을 수도 네. 있다. 아, 요렇게 좀 봤습니다. 네.